현장 X-ray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먼저 함께 주실 전문가부터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자, UNS 사우징의 이성훈 본부장님 나와 주셨습니다. 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인사 말씀 전해 주실까요? 네, 2019년 마지막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시청자분들께 안전한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뭐 2019년 거의 다 마무리가 되어 갑니다. 뭐 부동산에 관련된 제도를 참 많이 나왔고 규제도 많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요. 이쯤에서 한번 돌아봐야 될 이야기들 뭐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슈 브리핑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좀 전해주실까요? 네, 2019년 부동산 과연 어떤 정책과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매년 그랬듯이 올 한 해도 정말 강력한 규제로 부동산 시장은 빠르게 변화를 해갔습니다. 또한 올해 부동산 시장은 쏟아지는 정부의 규제로 그 어느 때보다 다사다난한 한 해를 보냈습니다. 4년 만에 부활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에서부터 대표적인 부동산 관련 세금인 종부세율이 개편이 됐고 각종 부동산 정책으로 인한 공급 물량 감소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3기 신도시 발표를 비롯해 서울 4만 호 공급 대책을 내세웠습니다. 또한 주거 빈곤 문제가 심각한 청년층을 위한 주거 대책도 나왔는데요. 서울시는 역세권 청년주택 혁신 방안을 통해 공공임대 물량을 대폭 늘린다고 했습니다. 이와 함께 신혼부부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그리고 신혼부부 주거 안정을 위해 3조 원을 투입해 2만 5천여 쌍에게 혜택을 주는 방안까지도 발표를 했습니다. 또한 재개발 시장에는 사업비 7조 원 규모의 대규모 강북 최대와 한남 3구역이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있었으나 시공업체 간의 과도한 경쟁으로 서울시와 국토부의 점검을 받아 조합은 재입찰이라는 가감한 결정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또한 건설업계는 각종 지각 변동이 일어났는데요. 대형 건설사들이 자사 아파트 브랜드를 리뉴얼하며 오랜 상징과 같은 브랜드를 가감히 버리고 새 브랜드를 런칭하기도 했으며 각 건설사들은 첨담화, 고급화를 통해 새로운 견본주택까지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연이은 규제에도 안정세를 보이지 않자 회심의 일격을 날린 12·16 부동산 대책까지 1년간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많은 변화 중 핵심적인 것도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지난 11월 6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발표했습니다. 서울은 강남 4구 22개동과 마포구 1개동, 용산구 2개동, 성동구 1개동, 영등포구 1개동 등 모두 27개동이 지정이 되었는데요. 지난 2015년 폐지된 이후 4년 만에 부활하게 된 것으로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내년 4월 29일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신청한 단지는 분양가가 제한되고 5에서 10년의 전매 제한과 2-3년의 실거주 의무를 받게 됩니다. 또한 고강도 12·16 부동산 대책은 지난 16일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강남 재건축발 서울 집값 상승세를 저지하겠다는 정부 의지가 제대로 반영됐는데요.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 관리를 강화하고 양도세 부담으로 발생하는 매물장기 현상에 대한 대책도 나왔습니다.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도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높이고 종부세를 강화하고 양도세 세제 혜택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조정해 다주택자의 부담을 더 늘리는 동시에 조정 대상 지역에서의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배제해 다주택자들의 퇴로도 따로 마련을 했습니다. 이렇게 2019년에 부동산 주요 이슈를 점검해 보았습니다. 정말 다양한 정책이 나왔기 때문에 투자나 실수요자 모두 내용을 정확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부동산 잘 점검하셔서 2020년에는 성공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